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TBC 새 수목 드라마 공작도시 제작 발표 함께해 주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된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금일 제작 발표회는 네이버 나우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이죠. 12월 8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JTBC 새 수목 드라마 공작도시는 대한민국 정재계를 쥐고 흔드는 성진그룹 미술관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여자들의 욕망을 그린 파격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정말 놀라운 흡인력으로 몰입감 있는 이야기를 선보일 손세동 작가님과 그리고 쌍가포차를 통해서 디테일한 연출을 보여주신 전창근 감독님이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이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믿고 보는 배우죠. 수혜 씨와 정말 독보적인 장악력을 가진 김강우 씨가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정말 뜨거운 화제가 됐었죠. 뿐만 아닙니다. 탄탄한 연기력을 지닌 신예 이희담 씨와 이제는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학주 씨, 그리고 관록의 배우죠. 김미숙 배우까지. 정말 이분들 화려한 배우진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2021년 그 마지막을 뜨겁게 장식할 기대작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자, 욕망으로 들끓는 이들이 어떤 파격을 만들어낼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제작 발표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동 인터뷰에 앞서서 관전 포인트가 집약된 공작도시의 하이라이트부터 만나보시죠. 당신에게 바라는 건딱 하나야. 온 세상이 당신 우러러보게 만드는 거. 남자들 참 한심하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놈들도 그건 어떻게 이성적으로 조절이 안 돼. 이거 다 네 욕심이야. 끝도 없이 더 갖고 싶어하는 네 더러운 욕심. 더러운 건 이런 거야. 이것이 청와대 5년 새빵살이 꿈을 꾸는 구나. 내 당신 대통령 꼭 만들 거야. 그 옆엔 내가 있을 거고. 두분 되게 행복해 보이시던데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또 만났네요. 지금은 여기 너하고 나 우리 둘뿐이야. 부인하고 이혼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구제불능 쓰레기라고 한들 내가 다 용서하고 참고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끼어들어? 애초에 남이 남편이랑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 하는 거야.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망설일 일도 없고. 내가 너 같은 애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미안하다고 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당신이 지금 얼마나 추한지 알아요? 서한숙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면서 버틸 거야. 지키겠다는 결심인지 때려 부술 작심인지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살려주세요 언니. 저 진짜 폭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이 사람들 쫓겨난 거잖아요. 지금은 다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언론이 사기업의 스피커 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민감하게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목받을 수 있는 저를 기하니까? 용도 폐기해야죠. 고장난 물건 어디 더 이상 써먹을 때도 없고. 몇 명이나 죽여왔어요? 그러니까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왜! 당신한테 난 어떤 의미인데? 품위를 좀 지키면서 살자. 자신의 의미와 가치는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재혜야. 기대하세요. 아주 철저하게 망가뜨려줄 테니까. 와, 정말 강렬하면서도 비장한 그 분위기에 훅 빠져서 보게 된 공작도시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비밀을 숨겨놓고 있을지, 이 비장미 넘치는 이분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새 수목 드라마 공작도시의 전창근 감독님과 배우 수혜 씨, 김강우 씨, 이담 씨, 이학주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이 조합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전창근 감독님부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 인사와 함께 연출을 맡게 된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창근입니다. 예, 뭐 너무 그 유명하신 좋은 분들과 같이 한 게 굉장히 영광이고요. 다들 같이 열심히 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혜 씨부터 맡으신 역할과 함께 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수혜입니다. 저 이번 공작도시에서 윤재희 역을 맡았습니다. 저희 제작 발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강우 씨. 네, 반갑습니다. 김강우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공작도시에서 정준혁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여기 계신 수혜 씨의 남편이고요. 전직 검사였고 유명 앵커였고 결국 대통령까지 꿈꾸는 그런 야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남 씨. 네, 안녕하세요. 공작도시에서 김이설 역을 맡은 이담입니다. 네, 저는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훌륭한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네, 김이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담 씨. 자, 이학주 씨. 예, 안녕하세요. 공작도시에서 보도국 기자인 직업을 가진 한동민이라는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공작도시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학주 씨, 지금 이 제작 발표회는 우리 팬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지만 예. 그 대한민국 기자분들께서 기자님들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예. 예. 이번에 기자 역할을 맡으신 네네. 기념으로 좀 동료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좀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 잠시나마 이제 좀 제가 흉내를 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디테일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작 발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저희가 또 사전에 기자님들의 사전 질문을 미리 받았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대신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IMBC의 백승훈 기자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상위 1%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들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공작도시의 기획 의도와 함께 비슷한 소재였던 다른 작품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졌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같은 소재를 해도 뭐 이제 뭐 출연하시는 분들도 다르고 작가분도 다르니까 뭐 그런 거 이야기는 다를 것 같고요. 굳이 뭐 말하자면은 이게 배경은 그 상류 계층을 배경으로 하는데 뭐 그쪽에 계신 분들의 뭐 생활을 묘사하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추구하고 동경해 갖고 이렇게 성공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그려보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 성공에 대한 그 욕망, 예, 그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춘. 예, 그렇게 예. 하다가 이제 그렇게 너무 그런 거 쫓다 보니까 미처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주변의 어떤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뭐 그런 잘못 뭐 그런 것들을 좀 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자, 수혜 씨께 많은 기자님들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오센의 우리 장우영 기자님과 뉴스원의 안태영 기자님, 스타뉴스의 한혜성 기자님, 그리고 IMBC 백승훈 기자님까지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 주셨습니다. 5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긴 호흡 드라마에 출연하셨는데 복귀 소감과 함께 공작도시를 선택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오랜만에 드라마 촬영이라 긴장 많이 했었는데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간이 찍는 기간이 8개월이다라는 얘기 듣고 아 너무 길다. 그 8개월 동안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제2의 감정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촬영이 시작되니 오히려 그 긴 시간이 장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곱씹으면서 여유 있게 긴 호흡으로 네, 좀 컨디션 잘 조절해 가면서 촬영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 바뀐 제작 환경에 잘 적응하며 촬영을 할 수 무사히 잘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작 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대본이 재밌었어요. 그 배경은 상위 1%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일상이 벌어지는 크고 작은 희비극 그런 이야기들을 드라마의 각 그 다른 계층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굉장히 공감하고 그래서 또 감독님 작가님 뵙고 더 확신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야기의 힘과 또 우리 그 감독님과 작가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이 작품을 하게 만든 힘인데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그 역할에 몰입하다 보면 빠져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아직 수혜 씨 안에 제이 남아있나요?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네, 아직 빠져나와요. 저희가 촬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요. 한 일주일 됐나? 그래서 일주일. 아직 좀 제의가 많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그 수혜 씨 눈 속에 제의가 남아있습니다. 욕망이 보이나요? 예, 예. 자, 김강우 씨께 질문 드릴게요. 뉴스원의 안태영 기자님께서 국민 앵커 출신으로 대권에 도전하게 되는 인물을 그릴 예정인데요. 리더의 카리스마에 대한 구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인물 그리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그 연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한경닷컴의 김소영 기자께서 캐릭터가 앵커 출신 정치인이 되는 설정인데 혹시 참고한 모델이 있으신지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글쎄요. 후자 뒤에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인물이 있을까. 어쨌든 제가 뭐 앵커라는 직업을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냥 봐왔기만 했지 그 삶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앵커분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서 그냥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네? 이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사실은 뭐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반듯하고 뭔가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런 직업이지만 사실은 또 사생활적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보통의 아버지 보통의 그냥 한국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정준혁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이 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실생활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아버지의 모습, 또 그 남편의 모습,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또 권력에 심취하고 그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가운 모습들, 냉철한 모습들을 그냥 좀 나눠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딱 롤모델로 잡았다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에 여러 명들을 좀 그려봤던 것 같아요. 정치인도 그려봤고 그게 꼭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의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좀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혼합을 해봤습니다. 중점 뒀던 거는 첫 번째 질문에서 중점을 뒀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만약에 설정이 이렇다면
이런 패턴의 연기를 할 거야를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오히려 부드러울 땐 한없이 부드럽고 그다음에 뻔뻔할 땐 한없이 뻔뻔하고 그래서 그냥 한 신씬마다 그냥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예, 그야말로 새로운 본 적 없는 캐릭터가 탄생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에 고착화시키기보다는 그야말로 그냥 정준혁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예,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어?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정말 이렇게 많은 훈련이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발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